그때 그 비밀이라는 거 뭐야? 그 비밀 때문에 윤정한이 널 쉽게 떠나지 못한다며. 그게 궁금해서 온 거구나. 왜? 정한 씨 약점이라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약점이 있긴 한가 보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너한테 얘기해줄 리가 없잖아. 그만 가라. 미안해. 뭐? 정말.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지 마. 내가 그딴 사과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거 절대로 아니야. 나?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아니? 절대로 용서 안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얼른 꺼져. 야. 정말. 나 너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어. 내가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난 가짜 딸이라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되는데 네가 돈만 받아서 미국에 간다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어. 아버지 회사에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빠 모시고 와서 같이 살기만 해달라고 했잖아. 야, 내가 평생 네 옆에 붙어서 협박하면서 핏바람 먹으면서 살 줄 알았니? 설령 그렇다 붙여. 그렇다고 친구를 죽이려고 해? 잘못했어.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도 밤마다 악몽 꾸면서 살았어. 정말이야. 너 오늘 왜 그러는 건데? 경찰에서 출두 명령서가 왔어. 어차피 넌 그때처럼 계속해서 잡아낼 거잖아. 최덕배 사건도 같이 할 거야, 아마. 최덕배도 죽었고 아무 증거도 없어. 증거가 왜 없어? 피해자가 지금 네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만 입 다물어 준다면 나 우리 송이랑 안 헤어져도 돼. 그러니까 제발 그 사건은 그냥 최덕배 단독 뺑소니라고만 말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럼 그렇지. 네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너 배우하지 그랬냐, 세나야? 내 앞에서 우는 연기 그만두고 나 설득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 다른 사건은, 다른 죄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살인교사는 우리 송이 크는 거 못 본단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런 말은 판사 앞에 가서나 해. 내가 이렇게 비는데도 안 된다는 거지. 윤정한 아직도 전화 안 되지? 뭐? 백 소장이 만나러 간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무슨 재수 없는 소리라는 거야? 얼른 나가, 나가. 그러게. 왜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서. 나가라니까. 당장 나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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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